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엄습하면서 상인들 대부분은 두 겹, 세 겹 옷을 껴입었습니다. 날씨가 크게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겨울옷과 목도리, 장갑으로 중무장했지만 몸은 계속 움츠러듭니다. 연탄불과 전열기를 동원해 추위를 녹여보려 하지만 냉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새벽에 저희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 추워가지고 난로도 많이 켜놓고. 부산 곳곳에 강한 바람마저 불다 보니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상황. 불과 하루 만에 달라진 날씨에 방한 장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인들은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일 때 추우면 이제 연탄불로 이어야지. 안 이었고 이제 바람막이로 했거든요. 바람막이로 하고 이래 있어도 추워요. 겨울 되면요. 매선 추위에 고온을 거닐던 시민들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두툼한 점퍼를 얼굴까지 덮었으며 추위를 피해봅니다. 추워진 날씨에 평소 야외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의 발걸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또 더 춥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옷을 좀 따시게 입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좀 운동하는 사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추워서. 어젯밤 발효된 한파 경보는 오늘 오전 한파 주의보로 대체됐지만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